선생님, 선생님 또이 삼성의 전문무당 아니십니까? 민필님 민필님에서 삼성 전문무당. 민필님에서 지금, 가석방 되셨죠? 부회장님이 일단 사주 넣어드릴게요. 까먹으셨죠? 아니? 아세요? 응. 이제 이걸로 몰카 못 찍겠구. 이걸로 모카들이 됐습니다. 욕 뭐가 쳐다먹었을 거야. 지금 무신생 54세.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사람이겠나? 뭐, 내가 무슨 붕어가 내가. 우리 삼성의 지금 부회장 이재용님 올해 어찌됐던 가석방을 하셨어요. 다행히. 다행이란 소리가 나와요. 무속인 입에서 뭐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은 뭔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 그랬어요. 지금부터가 문제예요. 우리 이재용 여기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인 오너세요. 지금 회장님 취임을 못 하셨다 뿐이지 사실적인 오너잖아.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계에서 뭐 이부진 동생이 뭐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. 사실상 이부진 씨는 이부진 씨대로 이재용 씨는 이재용 씨대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서 이제 회장 취임까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은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사실적인 오너 입장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안이 너무너무 많아. 숙제가 많고. 이번에 가석방 되시고 뭐 얼마를 투자를 좀 크게 하신다라고 들었어요. 지금 반도체 1위가 어딘지 아시죠? 우리 삼성이에요. 우리나라. 우리 대한민국 삼성인데 내년 내후년쯤에 그 1위 자리가 뺏길 수도 있다라는 게 솔직히 제가 보는 시야예요. 제가 보는 뭐 인간이 느끼는 부분보다 제가 봤을 때아 우리나라 삼성 어떻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품었을 때 아하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답이 조금 왔어요. 저는 이분은 지금 밑에 사람들 정리가 안 됐어요. 피라미드예요. 피라미드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 계신단 말이에요. 그럼 그 밑에 회장단이 있겠죠? 그 밑에 사장단들이 계시겠죠? 예를 들어서 바로 밑에 수장 바로 밑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 밑에 인재들을 못 골라내.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 수장 자리에 계신데도 밑에 사람 눈치 봐서 그 밑에 사람을 못 뽑아낸다 그래. 이재용 이 분을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요. 이분이 너 이렇게 그런 삼성가의 최고 오너면 어떻게 구석구석 하나하나 신경을 쓸 수가 있겠어요? 못 쓰지 당연히 그지?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분 눈을 확 가렸다는 소리가 나와. 그 사람이 실세 아닌 실세겠지. 근데 여기서 큰일 난게 이재용 씨가 이제 밑에 자녀들한테 안 준다 그랬잖아. 대물림은 없다 그랬잖아 회장지. 그럼 이제부터 진짜 관리 잘해야 돼요. 근데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, 자, 아우, 왜 그러냐. 이분도 자, 내년부터 삼재야. 근데 내년부터 또 오, 공방에 삼재. 원래부터 이분이 올해부터 슬슬 뭔가 조금 그랬잖아. 작년부터. 딱,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, 우리, 여기,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계속 하락세야, 지금. 이게 좀 오래 가. 아무리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이라 그래도 올해 내년은 조금 많이 무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밑에 너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딱 있다라는 거야. 내가 봤을 때는 이 밑에 사람들이 물갈이가 좀 필요해. 분명없이 썩 골라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. 골라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. 그 밑에 맞는가 보네. 한두 명이 아니겠지. 악길 막는다는 소리까지 나온다. 이런 말 몰라. 악길 막는다는 소리까지 나와. 골라내시는 걸로 골라내세요. 밑에 내 밑에 흙과 백을 잘 가려내세요. 진짜 흙과 백을 잘 가려낸다는 소리 밖에 안 나와. 안 좋은 소리 더 이상 못 하겠어. 좋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. 이게 왜 자꾸 이런 말이 지금 나온지 모르겠는데 뭔가 계속 골라내래요. 인간들 인간 정리 좀잘 시키래. 우리 할머니가 어이구 하는 할머니가 진짜 인간관리 잘해라 이놈아 이래. 어? 보석은 어디 진주는 흙 안에 이렇게 심어서 발굴도 못 해놓고 그 눈앞에 여우 같은 놈들만 다 끼고 있대. 아이고.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네.